안녕하세요, 비펠라입니다. 오늘은 부분적인 접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부분 접착이기에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다 빼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몇 년 전 다른 영상으로 부분 접착을 알려드렸는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뉴본드 110보다 접착력이 우수한 데다가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 본드가 있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열심히 신발을 신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벌어진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. 부분 접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세척제로 기존의 공장 본드를 닦아주세요. 저희는 맨손으로 투박하게 작업을 했지만 꼭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두 번째 단계로 본드를 발라줄 때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만 정교하게 바르도록 마스킹을 해줍니다. 세 번째로 본드를 발라주세요. 영상에서처럼 면봉이나 얇은 막대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발라주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붙이지 않고 달려있는 본드를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건조를 해줍니다. 이때 타이머를 쓰면 좋습니다. 네 번째 단계로 히건이나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줍니다. 저희는 온도를 조절하는 히건을 써서 60도로 맞추어 고르게 열을 가해주었는데요. 꼭 이런 히건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어 꾹꾹 눌러 접착을 해줍니다. 상온에서 48시간 정도 건조를 해주면 접착력이 활성화되어 견고해지니 건조를 해주고 내구성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